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아주 복된 날입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일부터 지난주일에 온 세대 세대가 다 나와서 성경 암송하면서 꾸미룸 성경 암송 2018년 꿈송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2교구 암송이시죠.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주 교구별로 암송합니다. 꾸미룸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5월 6일에 있을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설립되는 북미 미션센터 겸 신현교회 영어로 로고스 라이프 처치 그리고 앤 미션센터 이렇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걸 하는데 세 가지 사역 목표가 있어요. 미국 북서부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에 건강하고 선교 지향적인 선결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오레곤주, 워싱턴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이 3개 주의 원주민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 계속 성장하기 위한 세계로 가는 출구, 영어권의 그 출구를 만든다. 이 세 가지가 사역 목표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박성진, 하민정 목사님 내외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한 박성진, 하민정 선교사님 내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로는 이제 휴전 이후 남북이 갈린 뒤에 세 번째예요. 하나님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축복하시고 또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한반도에 꼭 평화의 기운이 커지게 하옵소서. 비핵화가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평화 정착 뭐 정상들이나 주요 각국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치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북이 같이 번영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 가지 제목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시작된 2018년 꿈송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귀한 성도들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2교구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개인 암송하시는 분들에게 각별한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개척되는 로고스 라이프 처치 미션센터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개척돼서 성장하게 하시고 원주민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영어권 센터 역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를 위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양 정상에게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 크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온 몸으로 또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근심 걱정이나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은 넉넉하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체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드림 드보라 예배부 또는 목회자와 직원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총 주옵소서. 순서 맡은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주음 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다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성에는 저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나가다 음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정하기로 하시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고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찬양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금성을 암송하는 이교구와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두 분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가을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님 있습니다. 찬양을 주님은 내 세 번째 귀한 설교를 전하시는 만나는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예배와 모임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주한 삶의 기둥인 수요예배 함께 모여 교구별 꿈이름 암송으로 첫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산상설교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영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육신이 약하여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늘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저희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건만 때때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갈 길을 몰라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남과 북의 위정자가 만나 회담을 진행할 때에 지혜를 주시어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슬기롭게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을 위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가 정착되고 자유롭게 왕래하여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연속되는 찬양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잠시 머무는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드보라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각 부서의 섬김을 귀하게 받으시고 더욱더 넉넉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시는 하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는 미국 회중교회 워싱턴 글래든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신문기자 출신인 글래든 목사님은 썬데이 애프터눈이라는 주간 잡지의 편집인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 헨리 스미스가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멜로디 그 운율에 맞춰서 지은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집으로 있던 잡지에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찬송을 발표하였습니다. 글래든 목사님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서 노동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성가대 하면서 송영곡으로도 이 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부로 하기 굉장히 좋은 곡인데 오늘은 1절은 같이 멜로디 부르고 2절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부르는 걸 한번 들을게요. 가사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간주한 다음에 3절 4절을 가능한 분들은 사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많이 찬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차게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처럼 나 지금
이교구 성경암송, 네, 수혜암송으로는 처음이죠. 이교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이교구 다 설 때까지 한번 박수할까요? 예, 박수가 후한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쭉 다 나와 쓰시고, 네. 아, 우리 조그만 아이도 하나 나오네요. 네, 또 아이 또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한 걸음만 앞으로 이렇게. 네. 마이크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있으면 좋죠. 예. 바로 경례. 우리의 비전.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집을 반석에 놓은 바다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바로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일에 시작을 해서 오늘 수요일에는 교구로는 첫 번째로 암송하셨는데 첫 번째 테이프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끊어주셨습니다. 장광 장로님께서 첫 번째 거를 멋있게 뽑으시더니 또 교구도 전체 암송을 잘 하셨습니다. 다른 교구들도 계속 이어지는 암송, 암송 연습하실 때 은혜 받으시고 또 연중 이제 꿈송이니까 암송하신 거를 올해 말까지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머리에 떠올리시고 그러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쁨과 행복 이것보다요 슬프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억하기에도 슬프고 또 기쁜 일 두 개가 다 있을 때 또 고통스럽고 진짜로 절망스럽고 근데 또 한편으로 희망적이고 그리고 참 아주 행복한 일 두 개가 다 있을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기억을 한다고 그러죠. 인류 역사에서 문학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에서 먼저 시작되죠. 그래서 그리스 히랍 그 문학은 비극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이 되죠. 사람은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슬픔 또는 상실의 고통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제일 큽니다. 상실의 고통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든 또는 연인이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도 있고 문학작품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뭐 좋고 또는 돈도 좋고 굉장히 아끼던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뺏겼다 이럴 때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는 굉장히 인류 역사에 흔한 것인데 그야말로 아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폭넓게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죽었을 경우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연인을 뺏겼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시련을 당했을 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 세 가지하고 연관해서 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가든 또는 오페라든 아니면은 뭐 연주곡으로 작곡된 뭐 이런저런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노래 중에서 실현당한 아픔을 노래한 게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죠? 뭐 그거는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못 잊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노래도 굉장히 많고요. 또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또는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나 이런 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럴 때는 이제 체념의 노래 이런 거를 부르게 되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든 인간 역사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할 상황 그거를 노래로 부릅니다. 일단은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게 됩니다. 노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 중에서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고 싶긴 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 잘 연습해서 그 노래들 다 아시죠? 그죠? 하긴 좀 젊은 세대는 모르겠네요.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정든 땅 뭐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뭐 이런 거 있죠. 낮이면 새끼 꼬고 밤에는 뭐 하고 그러면서 정든님과 함께 산다. 그게 사실은 중앙 이 권력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풀밭에 누워 하늘 쳐다보니 세상 부러운 곳 없더라. 그거는 이제 옛날 우리 왕조 시대로 말하면 유배 가서 귀향 가서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지혜는 체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과도하게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욕심의 반대말은 체념이잖아요. 욕심보다는 체념이 낫습니다. 그런데 체념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체념의 노래. 그리고 연인을 뺏긴 옛날 그 유행가나 또는 옛날 팝송이나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구체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한창 젊었을 때 많이 듣던 노래 또는 한창 젊었을 때 살았던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실험을 했대요. 뭐 특별하게 무슨 약을 준 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나이 많이 드신 그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그냥 뭐 살던 대로 살고 또 한 그룹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20대 또는 10대 젊었을 때 많이 듣던 노래 또 그런 환경, 이 주변 환경을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 젊었을 때 환경을 그렇게 해준 그쪽 분들이 혈압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뭐 당 수치도 떨어지고 이게 건강도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이거는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옛날 노래를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팝송이나 또는 우리 한국 가요 중에서 뭐 두만강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를 저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그때 살던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세대 때 살았던 것처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옛날 팝송 중에서 미국에 테네시 월츠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곡이 아름답죠. 근데 내용은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여자가 이제 춤을 추는데 월츠를 추는데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하고 자기 여자인데 자기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를 뺏겨버린 거예요. 남자친구를. 그게 이제 노래 가사의 팝송의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노래가 아름다운데, 근데 자기 쉬운 얘기로 애인을 뺏긴 거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노래 중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연인을 뺏긴 뭐 모든 오페라 무슨 뭐 그런 거에는 다 거의가 한 뭐 30, 40%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인간의 공통 감정이니까. 근데 그거를 노래를 부르면 이제 실연의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에 노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노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매력 또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절대자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전능자를 찬양한다, 이 노래에는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힘이 있는 거죠. 제가 찬양에 대해서 다섯 번 연속 설교를 하는데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이 창조의 찬양이었고요. 지난주일 오후에 있었던 찬양대 세미나, 거기에서 제 강의의 제목이 구원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역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두 번 더 이어지는 그 설교의 제목은, 다음 수요일이 당위의 찬양,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당위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의 찬양, 이렇게 다섯 번을 설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찬양,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이 역설의 찬양이에요. 보통 노래는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또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는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죠. 물론 신경질이 막 박박 나고 그럴 때는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과 절망과 비통한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노래가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문학작품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글이나 시나 또는 구체적으로 가락이 있는 그런 노래들 중에서는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런 상황을 노래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거를 이기기 위한 비가, 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 노래해야 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찬양은 어떻게 다를까? 오늘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사도행전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실라, 이 전도팀이 에게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의 터키인데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드로아,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그러면 유럽입니다. 건너가면 그 건너편 땅이 마케도니아 땅인데요. 근데 거기를 건너서 전도하러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제일 처음 갔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지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굉장히 재산이 많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아마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16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결혼했다가 이혼했을까,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인이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싱글이었던 것은 거의 분명하고, 그리고 그의 가문 또는 가족 전체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점점 전하게 되는데 사건이 하나 생기죠.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점을 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을 부리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영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주 큰 소리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분들이다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때 바울이 뭐 계속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귀찮고 또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 속에 쉬운 얘기로 신들인 거죠. 신들린 거고 신내린 여인이죠.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점을 쳐주고 그래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서 신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붙잡아서 사람 많은 장터로 갑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해친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안 좋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정확한 고발은 아니죠. 사실은 신들린 자기 집에 장사가 이게 끊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건데 사실은 교묘하게 다른 명목으로 고발하는 거죠. 그때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던 그 병사들이 말이죠. 거기에 장교가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이거는 위에 웃도리를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채찍으로 칩니다.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많이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인데 오늘 봉독하신 거 첫 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네, 많이 쳤다. 얼마나 많이 쳤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심하게 맞은 거지요. 근데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서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발까지 쇠고랑에 채운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성경 말씀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범죄자를 가두는 지하 감옥이었을 걸로 보죠. 그리고 중범죄자를 지하 감옥에 가둘 때 발을 또 쇠고랑이까지 채우고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투옥한 거죠. 여러분 상황을 여기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지하 감옥 그리고 발을 착고에 완전히 묶이고 그리고 더 이상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바울과 실라가 보통 같으면 뭐 이런 생각도 가질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만도 하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축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심정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심정을 갖는 사람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이 복잡해지고 또 사람들한테 말을 듣고 얘기를 듣고 그럴 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은 종종 있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아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안 좋아. 괜히 말 많고 아유 교회 이런저런 봉사할 필요 없어. 괜히 말도 많고 복잡해져. 근데 그런 사람의 태도가 옳을까요? 다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누가 봉사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길까요? 아니죠.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기 싫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을 듣게도 돼 있습니다. 말 듣기 싫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 안 하면 리더십은 없어집니다. 일을 무서워하면 절대로 리더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일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은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하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고 이거는 상당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괜한 말이 돌고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봉사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왜 교회 시간 뺏기고 또 교회 봉사하면 돈도 들잖아요. 뭐 교회 학교 교사하든지 뭐 하든지 내 주머니 돈 열어서 지갑 좀 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 뺏겨 돈 뺏겨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 굉장히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왜요? 깊은 감옥에 발까지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근데 이거는 찬송가를 불렀다. 단순히 그 표현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깊은 감옥에 빠졌는데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렸을 것 같지 않다. 그 이유가 바로 찬송했다. 그 단어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불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거기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데살로니가서는 요거보다는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쭉쭉 가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조금 뒤에요. 데살로니가서의 그 유명한 구절을 쓴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에는 그때 편지를 쓴 그 신앙을 사실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행복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체포돼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까지 쇠고랑에 채워졌을 때 그때에도 사도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다섯 번의 설교 말씀을 정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두 번 설교한 게 왜 찬양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 이거죠.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근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딱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와 구원이에요. 물론 하나만 더 얘기하란다면 창조, 구원 그 사이에 타락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이 죄악 때문에 타락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죠. 창조, 타락, 구원. 근데 이거를 더 줄이면 창조와 구원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보통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생활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분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그러면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이 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다. 바로 그런 거죠. 한번 여러분이 걸어오신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 아유,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을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뭐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뭐 드문 경험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이런 거는 드물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탁 닥쳤는데 뭐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막 일이 어그러졌든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탁 닥쳤을 때 닥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뭐를 잃어버렸다 또는 배신을 당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분노도 하고 그리고 낙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 다 안 되고 길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거기서 귀한 레슨을 받는 거예요. 레슨을 받는 거죠. 대가의 밑에 들어간 제자는 또는 아주 탁월한 예술가의 밑에 들어간 제자는 다들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가 그 스승의 그 탁월한 경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하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는 처음에 닥쳤을 때는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그야말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 예? 집도 절도 없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불교 고려시대에는 불교나 있잖아요. 불교가 전체 나라 국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면 어디 가면 돼요? 절로 가면 돼요. 그죠? 절은 가면 사람이 다 받아주니까. 근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럼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표현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거기에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다 내려놨을 때,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우리 인간의 쓸데없는 고집,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식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깨달을 때까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놔두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든지 또는 어떤 레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도 묶였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자기들 수단으로는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할 게 하나는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도 안 나온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나온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도 안 나올 어려운 상황, 그건 사실은 없어요. 언제든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의식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데 기도 안 한다. 그건 아직까지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거지요. 찬송은 의식만 있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탄원의 찬송,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상태까지 못 간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도 뭐가 해볼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 게임하는 것 중에서 말이죠. 이렇게 그 위에 판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어디 딱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어디 보니까 진짜 못 찾겠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빠져나갈 길이 없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미로처럼 꼬불꼬불하니까 막 한동안 애쓰는데 원래가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나갈 길이 진짜 없어요. 그러면 나가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걸 위로 들어서 이렇게 위로 내면 돼요. 그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보통의 통상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옛날에 이승우 씨라고 이분도 신학을 하신 분인데 한동안 작품을 많이 쓰시더니 또 잠시 또 이렇게 뜸한 때가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어떤 그 수필을 제가 봤는데 글을 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분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주 해결책이 없는 진짜로 이거는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은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위에서 막 싸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데 내 위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아웅다웅 하잖아요. 근데 저 위에 하늘의 차원을 생각만 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침투하는 이제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거기는 누구도 그 요새에 올라갈 수가 없어.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요새에 연합군의 비행기 조종사 영광급 그 사람이 입을 열면 큰일 나. 그 사람을 구출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특수부대가 거기를 구출하러 가는데 근데 거기는 깎아지른 절벽이라서 누구도 올라가지 못해. 근데 비행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려가지고 위에서 침투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침투하는데 둥근 달이 쫙 떠 있는데 거기서 행글라이더는 소리가 전혀 안 나잖아요. 그걸 타고 그 기지에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은 위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위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길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인간적으로 나쁜 상황도 없지만 바울과 실라는 늘 하늘의 이 통로 또는 하늘과 대화하는 이 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의 끈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 기도의 줄은 어디로 이어졌어요? 그건 하늘로 이어져 있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꿈을 꾸는데 거기에서 사닥다리를 보지요. 근데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늘과 연관된 그 끈이든 사닥다리든 그걸 놓지 않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의 길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역설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배우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우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확신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해야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주님께 찬송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훈련이 삶을 사는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착고 매인 게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간수가 그걸 보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로마 시대의 간수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밤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잘 대접했고 그래서 간수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힘든 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고민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몸의 질병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지금 고통스럽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문제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범사에 들어가잖아요. 범은 모든 범자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의 명령대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데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마음속으로요. 아유 감사하다 그랬으니까 아 그래 그게 좋으냐?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까봐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게 우리한테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내 상식과 통속적인 경험으로 다 수정합니다. 다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대로 100%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라도 자꾸 그렇게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또는 몸에 점점 나이가 들어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신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 문제 또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곧 찬양의 본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갑자기 하늘의 어떤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지요. 이게 신앙의 체험이에요. 이 신앙의 체험이 자꾸 이게 커질 때 그때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죠. 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내 바퀴가 한 요만하다. 그럴 때 이 정도 되는 홈이 있다. 그러면 가다가 덜커덩하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인생에 길을 가면서 홈이 있고 또 높은 턱이 있고 이거는 인생길은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길이 험하네. 그것도 문제긴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바퀴가 작은 거예요. 길이 험해도 내 바퀴가 이만하면 그러면 조그만 거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요. 그렇잖아요. 인생길을 다 평탄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폐인대가 있어요. 어차피 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사로도 있어요. 근데 경사로가 있으면 내 힘이 세면 되죠. 아니면 힘이 약하면 기아 달린 자전거 타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동력이 좋은 자동차 타면 길이 높아도 얼마든지 올라가지요. 깎아지른 절벽이면 비행기 타면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날개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환경보다 내 신앙의 크기,
내 신앙의 용기 그리고 내 신앙의 상상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늘 내가 사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번 머리를 확 열고 상상력을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차원이 열리지요. 그래서 기업 경영이나 이런 데서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만화처럼 또는 동화처럼 한번 마음껏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녹슨 뇌가 늘 습관 그냥 내가 사는 그 범위 안에서 아웅다웅은 거기에서 이게 뇌가 확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신앙의 상상력이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시는 그 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을 좀 부를 텐데요.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찬송 중에서 최고의 거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찬송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부활에 대한 찬송보다 이상하지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찬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힘을 줬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저는 이 찬양이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은혜를 받은 찬양이에요. 이게 너무 은혜돼서 어느 날 저녁에는 이 찬송만 한 시간을 넘게 계속 교회당에서 부르면서 아주 은혜를 받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 만세반석 열리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뭐 이거하고 연관된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끝날 심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하는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삶의 어떤 것이 힘들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보다 더 힘들겠어요. 자, 우리 494장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주님 어려운 고통도 찬송하며 이기겠습니다. 역설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손들고 앞에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래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 가사를 묵상하면서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37장 337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예, 우선 여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이 가사만 이 가사 진짜 믿으십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 무거운 짐을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나를 주님께서 돌아보신대요 그리고 내 근심을 맡으신대요 사실은 찬송이든 성경이든 찬송을 한 절만 제대로 부르면 그 한 절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닥거리고 안달복달하는 데서 훌쩍 벗어나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비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근심 모두 맡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확실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믿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보통은 고통스럽고 약오르고 분노할 때 신경질 날 때 그때 왜 노래가 나오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역설의 찬양 또는 역설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거 없고 거의 다를 거 없습니다. 뭐 비슷하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헌금하고 활동을 교회에서 할 뿐이지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은 부녀회에서 해요. 동창회에서 하고 동호회에서 하고 등산 가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 시간에 교회 활동하는 것만 달라서 그러면 되겠어요.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죠. 하나님 역설의 찬양을 배우겠습니다. 역설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다같이 간절하게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참으로 낙담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역설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그 상황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짐을 내가 맡으마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간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확신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와닿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작동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찬양의 비밀을 간직한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경제력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며,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인생 대대로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넉넉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귀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내 소중한 사람아, 내가 너를 인생 끝까지 붙들고 간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너는 내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심중에 너를 품고 간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생각했고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생각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인생길 걷겠습니다. 병 때문에 겁내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아들, 딸, 손녀, 손자 걱정하는 것,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당연지사인데 그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며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요 감격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역설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이 귀한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이 걸어가는 평생, 아니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